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부터는 흉노 이야기를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민감한 주제인데요. 특별히 우리 민족의 상고사와도 관련이 있는 그런 주제라서 제가 조심스럽게 다뤄보면서 사마천이 가지고 있는 관점들을 좀 뒤집는 우리의 인식의 지평을 넓히는 그런 작업들을 제가 한번 시도해보려고 합니다. 철저하게 먼저는 사마천의 기록을 살펴보면서 그 가운데 담겨져 있는 북방의 유목민 또는 흉노족의 의미를 추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강의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오랑캐를 경멸하는 자, 중원을 얻을 수 없다. 자, 이것은 제가 어떤 측면을 놓고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일단 사마천은 한나라 무제태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오랑캐를 경멸하는 자가 중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 이 말 가운데 담겨진 의미는 중원을 정복했던 두 나라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나라는 주나라죠. 두 번째는 진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주나라와 진나라의 입장. 그래서 주나라와 진나라도 어디에서 출발한 그런 나라냐면 바로 중원이 아니라 그들이 흔히 말하는 오랑캐 지역에서 이들이 발원한 나라라고 하는 공통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들이 그렇게 경멸하는 오랑캐족 또 흉노족, 흉노족 이름 자체가 우리가 들었을 때 굉장히 뉘앙스가 좋지 않잖아요. 그렇게 흉하게 부르는 그런 흉노족의 이야기가 사실은 농경문화의 사람 입장에서 본 것이지 사실 유목민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다른 사마천의 관점과는 다른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또 한 가지는 사마천의 사계 기록을 우리가 먼저 꼼꼼하게 살펴보면 거기에서도 이미 유목민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측면에서 주나라와 진나라의 역사를 화이사상의 입장에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존재가 이 중원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나라와 진시황의 진나라는 모두가 다 중원에서 발원한 나라가 아니죠. 다 어디서 발원을 했냐면 이쪽에 산시성이라고 나오는데 여기 우리말로는 섬서성이죠. 그 다음에 감숙성이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그래서 이 지역에서 주나라와 진나라가 모두 발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원의 입장에서 보면 이쪽에 있는 이 주나라 지역과 진나라가 발원한 이 지역은요. 오랑캐가 살던 지역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 지도상으로 그들의 발원지만 놓고 보더라도 주나라와 진나라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바로 이쪽의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그들이 중원을 통일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제 때 사마천이 사기 열전을 기록하면서 이미 그의 관점 속에서는 이쪽에 있는 민족들은 굉장히 폄하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나라의 시조를 한번 살펴보죠. 주나라의 시조는 주 본기에 따르면 후직입니다. 이 사람은요, 주나라의 조상으로서 희씨의 조상입니다. 우리가 주나라는 희씨거든요. 그리고요, 신농과 함께 농업의 신으로 추대되었던 신의 경지에 올랐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순임금 말에서 농사, 지금으로 말하면 농림부 장관이 되겠네요. 농사의 직책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요, 천하가 기로부터, 이 기라고 하는 건 후직입니다. 천하가 기로부터 농사 짓는 법을 배워 많은 이득을 얻게 되어 기는 큰 공을 세우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주본기에 이 후직이라는 사람은 농사를 가르쳤던 사람이고, 그러니까 농경문화의 입장에서, 즉, 만리장성 밑에 있는 농경문화를 토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되는 거죠. 자, 이대에 가면요. 불줄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후직이 죽고 그의 아들 불줄이 뒤를 이었다. 불줄 말년에 하우시의 정치가 문란하게 되어 농사의 관직을 폐하여 다시는 농업을 돌보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불줄의 말년에 하후라고 하는 것은 이게 뭐를 말하냐면 바로 하나라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라 시절에 정치가 혼란스러워져서 이 불줄이 농사의 관직이 없어졌다고 말하죠. 그래서 이 불줄이 이제 떠돌아 다니게 되는데요. 여러 곳을 유랑을 하다가 융족의 땅으로 흘러들어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자, 보세요. 주나라의 조상은 후직인데, 이대에 오게 되면, 후직의 아들대에 오게 되면, 융족 땅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라, 상나라는 중원에서 발원한 나라라고 우리가 대체적으로 본다면, 이제 서쪽 지방으로, 즉, 관중 지방으로 간 것이죠. 그러니까 본래 중원 사람이 관중 지방으로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융족의 땅으로 흘러들어갔다. 자, 사마천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본기에서. 그 다음에 우리가 흉노 열전에 보면 흉노족의 기원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흉노의 선조는
하우시의 후예로 순유라고 한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 하우시는 제가 말씀드렸죠. 이 하우시는 하나라의 후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라 왕실과 관계가 있는 먼 친척벌 드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주나라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라고 하면서도 중원에서 갈라져 나간 종족이라고 보고 싶은 거죠. 요순 시절 이후에는 산융, 험윤, 훈육으로 불리우면서 북만에서 목축을 하며 이리저리 옮겨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흉노의 기원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산융, 험윤, 훈육. 자, 이들이 북방의 유목민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산융, 험윤, 훈육을 아까 보셨지만 주 본기에 또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계속 보죠. 자, 이 융적이 땅인데요. 이 융적이 바로 흉노 열전에서 나오는 그 융적과도 거의 같다고 봐도 됩니다. 자, 3대 때 되면은요. 공유는 비록 융적의 땅에 살았지만 다시 후지개업을 일으켜 농업을 돌보며 농사짓기에 적합한 땅과 곡식의 종자를 찾아 나섰다. 그러니까 자기 조상의 특기가 바로 농사를 짓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들도 역시 이제 농업을 일으켰다. 후지개업을 다시 일으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마천은 철저하게 농사, 농업을 중심으로 하는 문명의 대언자가 되는 것이죠. 이 기록에 따르면요. 자, 지금 그들을 농업으로 그들을 잘 살게 해줬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 다음에 백성의 생활은 모두 그에게 의지하여 편안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은 지금 공유 때 와서 융족 지방에서, 즉, 오랑캐 지방에서 살았지만 그 지방 사람들에게 농업을 일으켜서 그 지방 사람들을 윤택하게 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종족들도 모두 그의 선행에 감격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그에게 귀의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지금 무슨 말이 되는 겁니까? 사마천의 의도와는 달리 우리가 이 말을 객관적으로 잘 생각해 보면 이 주나라의 조상 때 가면 3대째 되면 후지기란 사람의 3대손에 이르게 되면 여기 보면 주나라의 기업은 이때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실질적인 주나라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냐면 중원 사람들이 융적 땅으로 가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융합하고 소통하고 즉 융적 지방에 그들이 흔히 말하는 오랑캐들을 백성으로 삼아서 주나라가 실질적으로 출발했다라고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나라는 순수하게 이제 문명으로 따져서요. 농업 문명만을 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실은 농업 문명과 북방의 유목 문명이 서로 결합했다라고 보아도 되는 것이죠. 자, 여기 보세요. 공유가 죽고 그의 아들 경절이 뒤를 잇고 빈 땅에 도읍하여 나라를 세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정식으로 공유가 죽고 그 아들 때가 되면 이제 빈 땅이 도읍에서 정식으로 주나라를 세웠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쭉 역사가 흘러가서 주본기에 보면 13대에 그 유명한 고공담보가 나옵니다. 이 고공담보가요. 또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보세요. 후직과 공유의 업을 되살려서 그러니까 농사의 업을 되살렸다 이 말이에요. 덕을 쌓고 의로운 일을 행한 고공담보를 백성들은 모두 받들어 존경했다. 보세요. 융족 가운데 훈육이라는 부족이 침입하여 아까 훈육이라는 이름을 여러분 흉노열전에서 봤습니다. 유목민이라고 사마천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융족 가운데 훈육이라는 부족이 침입하여 주나라의 재물을 약탈해 가려고 했다. 고공담보가 재물을 모아 그들에게 주어 물러가게 하였다. 자, 이건 계속 중국 역사에서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흉노족이 침입을 하고 북방 유민족이 침입을 하면 중원에 있는 나라들은 그들에게 재물을 모아서 상납을 하는 거죠, 말 그대로. 이것은 후대 역사에서 계속 반복되어지는 일인데요. 흉노와도 계속 반복되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흉노라는 세력이 대규모로 등장하기 이전부터 벌써 주나라 초기부터 이런 관계가 성립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훈육이 쳐들어와 그때는 주족과 그 영토를 빼앗아 가려고 했다. 백성들이 모두 분노하여 훈육을 공격하려고 하였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서로 갈등을 하다가 고공담보가 백성들을 이끌고 빈 땅을 떠나 칠수와 저수를 건너 다시 양산을 넘어 기산 밑에 당도하여 그것의 터를 잡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자, 어떻게 된 겁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이 고공담보를 따라와 가지고 기산 밑에서 자리를 잡게 되고요. 이때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서 고공은 백성들로부터 융족의 풍속을 없애버릴 수가 있었으며, 성곽을 축조하고 궁궐을 짓고 각기 나누어 살도록 했다. 이렇게 이제 주본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연 융족의 풍속을 없애버렸을까요?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의문부호로 두고요.
성곽을 축적하고 궁궐을 짓고 각기 나눠 살도록 했다라는 것은 이제 정착 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을 쌓았다는 것 자체가 정착 생활을 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유목민들과 섞여 살면서 이제 반은 유목민으로 반은 농경민으로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기존에 있었던 유목민들과 갈등을 인해서 남쪽으로 내려오게 된 겁니다. 자, 지도를 하나 보시죠. 여기에 수늪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이곳이 바로 비늪을 말합니다. 여기가 비늪 지역이에요. 그래서 요리를 내려와가지고요. 여기가 지금 시안이거든요. 시안 서쪽에 보면 주원이라고 합니다. 주원. 그래서 주나라의 원류가 여기에서 발달했다고 해서 주원 땅이라고 그러는데요. 여기에 보면 기산이 보입니다. 기산이. 기산 밑에 와서 자리를 잡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쪽으로 자리를 잡아서 성곽을 쌓고 살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자 이게 결론적으로 말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중원의 사람들이 융적지방에 살아서 융적지방의 사람들, 즉 유목민들을 백성으로 받아들여서 그들과 결합하여서 주나라의 기본 틀이 형성이 되었고 관중지방으로 내려와서 주나라의 뿌리가 거기서 확실하게 형성이 되었다. 고공담보 때 기산 땅 밑에 와가지고 주나라의 기본적인 토대가 확실하게 마련됐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의 공식 같은 것이죠. 중원의 사람들이 그들이 말하는 오랑캐 지역에 가서 오랑캐 지역에서 백성들을 얻어서 그들이 다시 관중지방으로 내려왔다. 그래서 결국엔 주나라가 어떻게 된 겁니까? 중원을 다시 통일한 겁니다. 그래서 중원을 통일하는 사람들은 다 일종의 공식 같은 겁니다. 오랑캐에게 가서 오랑캐에게 먼저 백성을 넣든지 유목민의 문물을 받아들여서 새로운 색깔의 문명을 일으켜서 중원을 통일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마천의 기록을 가만히 살펴보아도 주나라는 그냥 세워진 나라가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비난하는 오랑캐의 기운을 받은 나라인 겁니다. 그리고 이건 중국 역사에서 계속 반복되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주나라의 탄생은 중원의 문화 플러스 서부 지역의 융적, 즉 충노족의 조상의 문화가 결합되어져서 주나라가 탄생했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뚱딴지같이 제가 용벼창가를 가지고 왔는데요. 해동의 육룡이 나르사 일마다 천복이신이 이렇게 시작을 해요. 용벼창가가 우리가 고등학교 때 정말 이거 외우느라고 무진 고생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만은 왜 용벼창가를 세종대왕이 만들었겠는가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주나라 왕실의 조상들, 그 조상 가운데 이제 고공담보는 태왕이죠. 그러니까 무왕의 할아버지예요. 무왕의 할아버지가 어디로 간 겁니까? 흉노족이 가서 그들과 더불어서 융화해서 그들 속에서 새로운 힘을 얻어가지고 다시 중원을 정복한 것이 바로 주나라의 이제 선대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것이 주나라의 어떤 건국 패턴이에요. 그런데 태조 이성계는요, 어떻게 된 겁니까? 태조 이성계의 조상은 전주 이씨예요. 전주에 있다가 함경도로 이주해가지고 이제 고려시대 때죠. 원나라 쌍송총관부에서 일을 하다가 여진족과 어울려 살다가 그 힘을 바탕으로 조선을 건국했다라고 하는 그 패턴과 비슷한 것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용벼창가라는 것은요, 단순히 사대의 입장에서 쓴 그런 글이 아니라 사실은 그 내막을 알고 보면 북방의 이민족, 북방의 기운 또는 어떤 북방을 향한 세종대왕의 의지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나라 왕실의 그 패턴, 즉 중원에 있다가 북방에 가서 이민족들, 북방의 유목민들에게 기운을 받아서 다시 주나라 힘을 얻어가지고 중원을 통일해버린 이 패턴, 이것을 조선에 그대로 적용시킨 것입니다. 자, 우리가 봤던 대로 사마천 사기 이전에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또 한 나라가 진나라의 경우입니다. 자, 진나라는 여러분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이 백리예입니다. 이 백리예. 이 백리예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입니까? 그때 진목공이 백리예를 얻어가지고 나는 제 나라의 제 환공이 관중을 얻은 것처럼 나는 백리예라는 인물을 얻었다라고 진목공이 백리예를 얻고 굉장히 기뻐하거든요. 이때 진목공이 이제 이 백리예를 얻고 물어봅니다. 이렇게 물어봐요. 자, 사마천의 기록만 우리가 그대로 가지고 한번 가보자는 거죠. 내가 선생을 초나라로부터 불러들인 것은 죄를 추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선생의 도움과 지도를 받고자 하기 위함이요. 자, 지금
우리 진나라는 융적 사이에 끼어 중원과의 교류를 원활하게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요. 나는 포부가 적지 않아 늘 이 점을 고심하던 중 선생의 명성을 듣게 되었으니 선생께서 부디 내가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십시오라고 진목공이 이 백례를 만나고 물어봅니다. 자, 이 부분에 관해서는요, 제가 자세하게 이제 진목공편과 백례편에 실어놨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직 그 영상을 보지 못하신 분들은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가 융적사에 끼어 있어서 중원과도 단절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라고 진목공이 물어보니까 백례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름지기 이 웅과 기 땅은 주문왕과 주무왕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아까 고공담보 말씀드렸죠. 고공담보가 일어났던 곳입니다. 빈읍에서 기산 밑에 지역으로 왔다 이사했다고 그랬습니다. 고공담보가 갈등을 피해가지고요. 자,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름지기 이 웅과 기 땅은 주문왕과 주무왕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산세는 들깨 이빨 같고 들파는 긴 뱀이 뻗은 것 같지만 주나라는 이 좋은 것을 지키지 못하고 마침내는 진나라에게 내주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하늘이 도운 것입니다. 라고 백리에는 기존의 고정관념을 뛰어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때까지만 해도 그 지역 섬서성과 감숙성 일대에는요, 그들이 흔히 말하는 오랑캐 유목민들이 많이 살고 있었던 지역이거든요. 그때 백례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 아니? 이것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하늘이 도운 겁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백례의 말을 조금 더 보죠. 지금 진나라 주변으로는 소위 나라라고 칭하는 것들이 수십 개나 됩니다. 즉 유목민들, 즉 북방계 유목민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만일 군우께서 이것들을 모두 무찔러 진나라에 합병시키면 진은 좋게 농사를 지어 스스로 식량을 조달할 수 있으며 그 백성을 모으면 중원의 어떤 나라와도 싸울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흔히 말하는 오랑캐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그들을 정복하고 그들을 모아가지고 나라의 자산으로 쓰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나라는 이미 수도를 낙양으로 옮겨가지고 이 섬서성 지역 이쪽 기산 말에 있는 그 지역을 모두가 잃어버렸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다시 진나라가 다시 발흥한 겁니다. 그리고 그 진나라가 굉장히 그 융족들 사이에서 고생을 하고 있을 때 이 백례가 와가지고 거꾸로 서방 패권론을 얘기합니다. 서방을 먼저 정복하면, 즉 그쪽에 있는 유목민과 그쪽에 있는 오랑캐들을 정복을 하면 진나라는 천하를 통일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백례라는 사람이 위대한 인물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꿰뚫어 봤던 사람인 것입니다. 즉, 중원을 통일하기 위해서는 중원을 가서 먼저 싸울 것이 아니라 지금 서방에 있는, 서쪽에 있는 오랑캐들을 정복을 해서 그들이 말하는 오랑캐들을 정복을 해서 백성을 삼고 교화를 시켜서 그들을 에너지로 삼으면, 그들을 국가의 에너지로 삼으면 오히려 중원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백례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유여라고 하는 융족의 아주 뛰어난 재상을 얻습니다. 그래서 융왕이 유여를 사신으로 보내는데, 융왕이라는 것은 이제 융족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유여를 사신으로 보내게 되는데요. 이때 진목공이 유여에게 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공작을 해서요, 유여를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결국은 유여를 자기 신하로 얻습니다. 유여라는 인물은요, 순수 주족이 아닙니다. 이 유여라는 인물은요, 오랑캐예요. 유목민이에요. 이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 진은 유효의 계책을 받아들여서 융왕을 토벌하고 12개의 나라를 합병하여 천리에 이르는 땅을 넓히니 마침내 소용지역의 폐주가 되었다. 그러니까 서쪽 지방의 폐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서쪽 지방의 폐주가 되었는데요, 주나라 천자가, 이 주나라 천자는 그때 어디 있었냐면 낙양에 있었거든요. 주천자가 목공에게 소공과 과를 보내 축하하며 쇠북을 선물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나라가 자기의 원래 원뿌리인 그쪽 지방을 진나라가 정복하고 패자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요, 축하해줬다는 것입니다. 잘했다고 칭찬하는 것이죠. 역시 주나라도 주왕실도 그것이 자기들의 뿌리였거든요. 자, 그런데요, 우리가 진목공을 하게 되면 이제 춘추시대에 진나라를 크게 이렇게 세웠던 사람인데, 잘 가다가 목공이 한 가지 커다란 실수를 한 것을 이제 사마천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게 바로 순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39년 즉 목공이 죽자 옹의 안장이 되었는데 177명을 순장했다. 그런 이때 진나라의 훌륭한 신하들도 굉장히 많이 죽었더라, 같이 순장됐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사실이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순장은 일반적으로 유목민의 풍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지역에서는요, 농업문화권에서는 순장의 풍속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농사는 인력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순장의 풍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목민은요, 떠돌아 다녀야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오히려 짐이 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빨리빨리 자식들도 분가시킵니다. 그래서 식구들이 많아지면 떠돌아 다니는데 불리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지도자가 죽으면 유목민의 문화권에서는요, 순장을 했었습니다. 자, 이것을 무지하다고만 놓을 것이 아니라요, 이거는 문화적인 상황 속에서 나온 풍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진목공이 죽자 177명을 순장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177명을 순장했다라고 하는 이것은 주나라, 정통 주나라 또는 중원의 문화는 아닌 겁니다. 농업 문화권에서는 없는 풍속이에요. 그러면 순장을 했다는 이 의미 자체가 진목공이 주나라의 제후국이었지만 이 진나라는 결국은 유목민의 풍습에 아주 진하게 아주 깊이 물들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진나라가 순수한 주족 출신이었을까라고 생각하면 의문부호가 달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사마천의 기록을 가만히 살펴보아도요, 사실은 그들이 오랑캐라고 부르는 그런 유목민의 문화가 그들은 한사코 배척하고 한사코 터부시했습니다만은 사실은 중요할 때마다 받아들인 사람들이 받아들인 또는 어떤 정치 세력들이 중원을 정복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이후의 역사를 보면요, 사실은 순수한 한족들이 중원을 차지한 적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이후 역사를 보게 되면요, 우리가 남북조 위진 남북조 시대를 보면 북쪽은요 다 북쪽의 유목민들이 차지했었죠. 제가 이 부분도 자세하게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자, 우리가 중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아주 가장 훌륭한 군주라고 하는 당태종을 봅시다. 당태종은 수나라의 뒤를 이어서 당나라를 세워서 당나라를 아주 국제적인 도시로 만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이 당태종이 남방계통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 당태종은요, 유목민의 피가 많이 섞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훌륭한 문명을 이룬 것은 사실은 북방민족, 즉 북방의 유목민의 어떤 힘과 그들의 문명이 새로운 기운과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야 중국이 오히려 강대해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건 계속 반복되어지는 역사입니다. 자, 우리가요, 그래서 유목민에 대한 관점을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유목민은 그들이 배척해야 되는 어떤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유목민은 침략자라는 것보다는 중국 역사 전체를 놓고 본다고 한다면 유목민은 침략자가 아니라 오히려 유목민은 그들의 문화를 풍성하게 만들고 강하게 만들었던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그들이 중국 문화에 토대를 놓았던 주나라 때부터 이것은 계속 반복되어져 왔던 것입니다. 유목민은요, 중국 문명에 있어서 그들을 괴롭혔던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중국 문명에 있어서 단순한 침략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문화를 새롭게 하고 그들을 생동감 있게 만들고 중국 문명을 오히려 강대하게 만들었던 자극제가 되었고 오히려 원동력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이러한 유목민에 대한 관점을 바꾸는 것은 우리 민족사, 우리 상구사를 이해하는 것과도 굉장히 깊게 맞물려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차츰차츰 여러분과 함께 사기열전을 풀어나가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오랑캐를 경멸하는 자 중원을 결코 얻을 수 없다라는 주제로 북방 유목민에 관한 관점을 한번 재고해보고 우리 인식의 지평을 넓히는 그런 작업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